지구 중심적인 생각. 옷으로 본인을 표현하는 시대. 그만큼 2000년대 이후 세계 의류 생산량은 두 배가 늘었어. 사람들은 15년 전보다 옷을 60%도 소비하고 있고,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옷의 수명이 더 짧아지고 있지. 이렇게 버려진 옷들은 의류 수거함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쓰레기로 배출되는데, 보통 이런 옷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어. 의류뿐만이 아니라 카페트, 커튼 같은 섬유들도 마찬가지지. 페트병도 색깔, 오염이 있거나 다른 소재가 들어있으면 재활용이 힘들다는 소식 한 번쯤은 접해봤을 거야. 이 많은 섬유와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면 지구를 정말 아프게 하겠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SK 지오센트릭은 고민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찾기 시작했지. 그리고 찾아낸 것이 바로 루프 인더스트리의 해중합이라는 기술이었어. 우리는 이들과 협력하기로 했지. 근데 해중합이 뭐냐고? 한자로 보면 해는 풀다, 중합은 포개어 합하다야. 이 기술로 우리는 다 쓰고 버린 페페트병과 카펫 등의 섬유에서 플라스틱 페트를 뽑아내서 다시 쓰려고 해. 페트는 두 종류의 저분자 물질 수백 개가 교대로 합쳐진 고분자 물질이야. 해중합은 이렇게 만들어진 페트 고분자를 풀어서 원료 상태인 저분자 물질로 다시 돌려놓는 기술이야. 우리는 이렇게 얻은 저분자 물질을 다시 합쳐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해중합은 화학 분해를 통해 플라스틱을 원래의 원료로 되돌려놓는 거야. 아직은 어렵지? 잘 따라와 봐. 잘게 쪼개진 색색의 페페트 또는 카페 플레이크 조각을 반응기에 넣어보자. 반응기에는 반응을 도와줄 촉매, 메탄올을 함께 넣어볼 거야. 그리고 열을 가하면 해중합 반응이 진행돼. 반응이 끝나면 고체 물질과 액체 물질이 나오지. 고체 물질은 페트를 구성하는 첫 번째 기초 물질인 DMT이고, 액체 물질은 또 다른 기초 물질인 MEG를 얻을 수 있어. 이 두 물질을 더 깨끗하게 각각 정제하고 다시 중합하면 우리가 또다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 페트가 탄생하는 거지. 어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페트 재활용은 보통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뉘어, 기계적 재활용은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야. 버려진 음료수통이나 물통인 페페트를 있는 그대로 작은 쌀알갱이 같은 플레이크 조각으로 분쇄하거나 쪼개서 세척한 후에 이를 다시 가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이 방법은 간단하고 쉬운 방식이지만 더러운 병이나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려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 품질이 점점 낮아져서 재활용 횟수에 제한이 생기는 단점이 있어. 하지만 해중합 같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사용한다면 더럽거나 색이 있는 페트병은 물론 페트로 만든 섬유, 필름 등 무엇이든 재활용할 수 있지. 횟수 제한도 없이 말이야. 거기다가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만든 페트는 새로 만든 페트와 같은 품질이라서 용도에 제한 없이 마음껏 쓸 수 있어. 우리 SK 지오센트릭과 루프 인더스트리의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더 다양한 페페트를 원료로 사용해서 100% 재활용 소재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해중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해중합이 진행되면 제품 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물질이 함께 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어.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이 말은 우리가 페페트에 있는 오염, 색깔, 다른 소재가 있어도 이것을 더 잘 분리해서 순도 높은 페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 질 낮은 원료를 넣어 질 높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아?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SK 지오센트릭은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나아가서는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페페트를 재활용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어. 실제로 우리는 루프사와 내년에 함께 회사를 만들어 2025년에는 페페트를 처리하는 공장을 울산에 만들 거야. 정말 대단하지?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다양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을 위해 지구 중심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을 테니까.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상. SK 지오센트릭의 여정을 지켜봐줘.